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민석 의원이 과거에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의 개명하기 전에 최순 씨 이름에 자 이게 수조원의 비자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재판에서 안민석 의원은 부인했지만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거짓말 또는 이런 주장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지금 안민석의 재판에 초미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민석은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통치자금,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말했고 저그 돈을 찾기 위해서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일 등등에서 유럽 5개 나라를 방문한다 하면서 뭐 7박 9일 동안 돌아다니고 들어와서 뭐 봤다,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최서원 씨의 계좌가 수백 개 있다. 자, 이렇게 독일 경찰과 공조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 국면이 이르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자 이런 내용들이 박정희 그리고 최태원 그리고 최태민 그리고 그 딸인 최순실 씨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최서원 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7년 만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재판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이 봐준 재판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제기됐던 이런 의혹들인데 그걸 꾹 눌러놓고 있다가 이제 이 안민석이 국회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5월달까지는 국회의원 자격이 유지됩니다만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법부가 너무나 많이 봐주고 있다. 그런데 이 안민석은 이번에는 이게 비켜나지 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워낙 단정적이고 그리고 악의적인 이 공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원지법 형사 19단독의 이재현 판사는 오늘 안민석의 명예훼손 등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최서원 씨의 독일 자본을 추적하면서 유튜브와 그리고 라디오 방송 등에서 독일 검찰 내부 관계로부터 확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반복해서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이 안민석은 변호인 측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016년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취지에 주목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서원 씨의 자금 세탁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다. 그 후에 피고인이 2017년 1월 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검사 면담에서도 최서원의 자금 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직접 독일 현지 방문을 해서 제보자인 독일 교민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고 해외 은닉 자산 수사를 위해서 한국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런데 최서원 씨는 그 이후에 독일의 비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던 건물이나 이것도 벌금과 차벌 당해가지고 지금은 그 가족인 정유라 씨가 생계가 막막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최서원 씨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깨 등을 수술하기 위한데 수술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그동안 이런 주장을 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이 안민석의 변호인은 이 발언 이후에 한국 검찰은 최서원 씨 관련 수사 공조 요청을 독일에 접수했고 실제로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됐다. 피고인의 발언에 공익 목적이 실현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등의 피고인의 공적 지위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최순실 관련해서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마치 큰 거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주장이 있기 전에 이렇게 최순실 관련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안민석의 이런 주장이 오히려 이런 최순실에 대한 의혹을 더 가중시켰고 그래서 국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자 이렇게 이잡듯이 잡아봤지만 결국은 그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이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뿐이다. 그래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소원 씨와 그딸 정유라는 자, 안민석이가 무슨 지방과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건뿐만 아니라 로키드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로키드 마틴 회장과 만든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 이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소원 씨가 로키드 마틴 측에 무기 뭐 계약을 몰아줬다.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이 안민석의 이런 발언은 지금 최소원 씨의 비자금, 뭐이 독일에 해외에 숨겨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금이 그런 식으로 흘러들어왔을 것이다. 나중에는 일부에서는 그게 3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최소원 씨가 300조가 아니다 했지만, 지금 그 규모를, 그때 9조 얼마인데 이걸 환산해 보면은 전체 규모가 한 300조 규모가 된다. 그 중에 일부가 최소원 씨에게 흘러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내면서 각 나라별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조사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위에도 지금 뭐, 그 당시 윤지호 씨를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데려와가지고 또 장자연 씨 관련해서 자, 이게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것처럼 그렇게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또이 안민석이가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안민석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 도대체 자, 이 오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되길래 이런 사람들을 5번이나 국회를 뽑아주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공천에서 아주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부는 18일 날, 자, 이 오후에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때 되면 구체적으로 최서원 씨가 나와서 이제 안민석과 직접 대면하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한에 맺혀 있는 안민석과 최서원 씨가 얼마나 이 최서원 씨가 피해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따라다니면서 각각 사건마다 이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재판에 직접 만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안민석은 오늘 재판이 끝나고 지대진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참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재판이 끝나자 이 방청객이 법정 밖으로 나온 이 안민석에게 숨 쉬는 것은 진짜 아니냐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안민석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 이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진짜 아니냐, 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은 그동안 안민석이가 하도 이런 의혹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끝나고 난 뒤에도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안민석은 최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2016년도에 각종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원 대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안민석은 이 최서원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이 최서원 씨가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나서 또 사드 관계에 대해서도 자, 무기 도입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이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확인되지 않는 많은 의혹을 숱하게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민석은 상습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최서원 씨는 지난 2019년 9월 달에 이 안민석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다. 이 안민석을 고소했고, 최 씨는 은닉 재산이 2조 원이다, 10조 원이다.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생겨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한 것은 책임을 좀 물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서원 씨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아마 최장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 최서원 씨 가족, 이 정유라 씨도 우리 어머니를 좀 제발 좀 풀어달라 하소연,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 70이 다돼 가는데 몸이 곳곳에 아프고 수술도 받고 그런데 가정 형편도 어렵고 이 정유라 씨도 지금 자녀가 3명인데 그런데 이 애들 돌보기도 바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5월 달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독일 은닉 재산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 달에 독일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독일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것 또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안민석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달에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사법부 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고 시류에 이 영합해 가지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수사와 검찰 재판이라는 것을 또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니까. 자, 이번에는 안민석이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원해 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